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남자분들은 이거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해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제가 오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완전 개시궁창 같아요. 그러니까 알이 홀라당 다 탔는데 죽고 싶어요. 원제 거시기가 탔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점심 먹다가 생긴 일입니다. 뜨거운 쌀국수를 먹으려다가 확 엎었는데요. 이게 하필이면 알 위에다 엎은 거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아프니까 비명도 안 나오고 그냥 이래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거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물파스를 눈에 한번 발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제일 가까운 작은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진짜 큰일 났다며 응급실을 가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서도 그럽니다. 아이고야 이거 다 익었네. 여하튼 우리도 못하니까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 이럽니다. 그런데요 와 물집이 이런 미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물집이 알보다 더 커요. 여하튼 최소 4주에서 길면 10주 정도 이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드디어 파이어볼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대마법사가 되는 건가? 일단 사진부터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아랫도리에 이게 붕대를 다 감고 있어요. 이게 다 화상 입은 겁니다. 이게 전체를 2도 화상을 입었대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듯 아까 병원에 다녀온 뒤부터 계속 이러고 선풍기 옆에서 가랑이 벌리고 누워있습니다. 일단 알도 알이지만 하반신 전체가 2도 화상이라 엄청 아플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오줌도 마찬가지 마치 피를 싸는 느낌으로 핵고통스러울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오줌이 엄청 마렵긴 한데 저 말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 참고 있습니다.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탕을 치고 두 번째로 응급실에 갔을 때 처음도 여자야. 여기도 여자 의사가 응급조치를 해줘가지고 완전 쪽팔렸는데 화상 전문 병원도 여자 의사가 붕대를 감아줍니다. 아 신발 도대체 오늘 하루 동안 내 알을 몇 명한테 보여준 거야.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에 국수 쏟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은 진통제를 졸라 먹어가지고 견딜만 하긴 한데 아까는 진짜 사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쌀국수를 먹을 생각에 완전 신나하면서 룰루랄라 포장을 확 뜯는데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제 알 위로 싹 다 쏟아버렸습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흡수가 완전 잘 되는 면바지 면팬티라 그 뜨거운 국물을 모조리 흡수해버렸죠. 진짜 완전 순식간에 노릇노릇 익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후 1시에 화상을 입은 저는 찬물로 응급조치를 약 30분 정도 하고 난 후에 병원에 가려고 옷을 입는데요. 이때 진짜 정신이 아찔합니다. 정말 부위가 너무 넓고 위치가 좋지를 못해서 그런가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택시 타고 병원에 가는 내내 이런 고뇌만 했었죠. 거기다 이런 와중에 차는 또 얼마나 막히는지 병원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렸고 그래도 어찌어찌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반쯤 굽은 상태로 진료를 보는데 의사가 여자야! 씨. 여하튼 그 의사가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며 화상이 너무 심해서 봐줄 수가 없다고 하더니 얼른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새끼가 그럴 거면 진통제라도 좀 쥐어주던가 했어야지 그냥 가라고 하네. 근데 대답할 기운도 정신도 없어가지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근처 제일 가까운 응급실을 검색해보니까 50분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니 가랭이가 진짜 불인두로 확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태로 또 50분을 더 가라니. 순간 저도 모르게 쌍욕이 튀어나올 뻔했으나 전날 그 거지같은 군대에서 5년을 굴러온 저의 정신력은 이런 정도의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렇게 50분의 불고문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드디어 진료를 보게 됐죠. 물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미친, 하필이면 의사가 또 여자야. 화상 부위가 어디냐고 묻길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예, 그 사타구니 전체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의사 얼굴이 썩어버려요. 결국 바지를 벗고 응급조치를 받는데 큰 물티슈? 뭐 그런 걸 착착 붙여줘요. 그런데 이때 고통이 어찌나 큰지 치욕감 이런 뭐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보였던 건 이제 드디어 이 고통도 끝나는구나. 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받아 먹기만 하면 좀 나아지겠지.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뭐 대충 이러면서 제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응급처치를 끝낸 의사가 하는 말. 근데요, 이게요, 환자분, 다른 곳은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R은 좀 뭔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말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딱 이러는 겁니다. 와, 토르가 멸리로 망치로 저를 때렸나요? 순간, 머리가 번쩍해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진통제 처방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지는 조치만 가능하고 처방은 거기서 해줄 거니까 얼른 꺼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놓고 신발 또 꼴에 응급실이라고 돈은 졸라 뜯어가. 야씨, 알도 뜯기고 돈도 뜯기고. 그런데도 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얼른 또 화상 전문 병원을 검색을 했는데 아니 이런 미친 정반대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급실로 안 오고 그 병원에서 바로 갔으면 고작 3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니까 처음에 그 망할 새끼 아니 년이 이걸 제대로 알려줬으면 이런 거지 같은 꼬라지는 안 당했을 텐데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순간 웃음이 나와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분노 때문에 엔돌핀이 순간 돌아나 봅니다. 또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 고통도 좀 덜 하긴 개뿔 거의 반쯤 기절해서 전문병원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아니 이건 또 뭐요. 여기도 의사가 여자요. 요즘에 여성 인권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내 알도 여자가 봐주고 그런 건가? 어? 어떻게 세 번을 갔는데 세 번 다 여자야. 그렇게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진통제를 물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씹어 먹었습니다. 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 벌써 5시가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저는 무려 4시간 동안 그 연병을 떨어댔던 겁니다. 진짜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었어요.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먹을 때 늘 조심을 하세요. 또 건강한 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말고. 끝으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에 화상을 입으면 완전 시커멓게 흑색이 돼요. 근데 크기는 흑형처럼 안 됩니다. 색만 변하죠. 그럼 마무리는 어찌하지? 지랄! 유쾌한 걸 보니까 뭐 엄청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1번 와 신발 이건 웃을 일이 아닌데 혹시 그 생식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뭐 정자가 다 익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안 생긴다든가 뭐 이런 문제 말이야. 여하튼 쓰니 이제 괜찮은 거죠? 대댓글 쓰니 No! 괜찮아요. 겉에만 익었습니다. 2번 야 이거는 진정한 파이어 에그 아니냐? 어? 불알 아니 근데 그걸 어찌 참았지? 나라면 기절이요. 3번 내가 예전에 겨울 동원 훈련 때 면장갑을 끼고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미친 일병 새끼가 내 장갑에 뜨거운 물을 확 들이부은 겁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소리 졸라 지른 거 생각나네요. 야 진짜 내가 현역 때도 후임을 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을 가가지고 일병 새끼 대가리를 졸라 쳤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나도 모르게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근데 손도 그렇게 아팠는데 알이라니 달달달달달달 4번 아니 이런 미친놈아 119는 폼이냐? 아니 도대체 그 알을 달고 어찌 돌아다닌 거요? 어? 5번 이상하다. 여기는 쿠키를 만드는 갤러리인데 이 사람은 알을 익혔어. 그나저나 정신력 하나만큼은 진짜로 인정합니다. 뭔가 거지 같지만 그래도 멋있어. 6번 근데 있으니 말을 진짜 웃기게 하네. 어? 너 환자 맞냐? 7번 저기요 혹시 원본 사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로 뭐하게? 8번 아니 이런 미친 야 쌀국수를 무슨 신발 어? 용암으로 삶았냐?
겨우 국수 좀 가랭이 쏟았다고 화상 걸리는 놈은 내 살다살다 네가 처음 보네. 어? 이거 어? 온천에 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애송이 가서 쏟아보고 와라. 9번 야 사진을 보는 내가 다 아프다. 쓰니 부디 힘내세요. 야 아무리 이거는 남자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죠. 진짜 차라리 저거를 당할래 아니면 손톱 밑에 이쑤시개를 박아 넣을래 하면 난 이거 할 거야. 이게 덜 아플 거야. 덜. 야 아니 그래 119를 불러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튼 쓰니 쾌유를 바랍니다. 무탈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